쏟아지는 햇살을 받으며 희고 투명하게 빛나는 소금. 시흥 갯골에 소금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소금을 가지고 마음껏 상상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소금밭 창의 놀이터가 마련됐는데요. 전통 방식으로 소금을 직접 채취할 뿐 아니라 소금이를 걷고 조각품도 만들어보며 짭조름한 추억을 쌓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건강 챙기기는 기본. 웰빙 소금 찜질도 빠뜨리지 마세요. 바닷바람을 맞으며 떠나는 음악여행. 전국 어쿠스틱 음악제는 자연의 소리를 닮은 음악을 선사하며 가을을 재촉하는데요. 몸과 마음이 지친 현대인들에게 힐링 에너지를 불어넣어줍니다. 살아 숨쉬는 자연학습장. 갯골에서 다양한 생태 문화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곳. 바로 시흥시 대표 축제이자 경기도 10대 축제인 시흥 갯골 축제입니다. 올해 축제는 우리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시흥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또 시흥 사람들에 의해서 만드는 축제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게 큰 차이점입니다. 사실 갯골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미 훌륭한 축제장입니다. 수많은 생명체가 살아 숨쉬며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기 때문이죠. 시흥 갯골에는 칠면초, 나문제 등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고 여름과 겨울철이 되면 수많은 철새가 날아듭니다. 2012년 2월에는 국가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됐는데요. 아름다운 시흥 갯골에서 펼쳐지는 축제. 단연 그 출발은 갯골 생태 탐방입니다. 바닷물 시간대에 따라 다양한 체험이 진행되는데요. 전문 해설가의 설명을 들으며 갯골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해설이 있는 갯골 여행에서는 시흥 갯골 내 숨겨져 있는 다양한 생태 환경을 주제로 탐방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갯골에 서식하는 곤충과 조류를 소리를 통해 체험하는 야간 갈대숲 여행은 관람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안겨줍니다. 올해 축제의 큰 특징 중 하나, 바로 주민이 중심이 돼 축제를 추진한다는 건데요. 축제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관객이 아닌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형식적인 개폐막식 행사 대신 물고기 모양의 목선을 만들어 등장시키는 어형선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15개 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역 주민들이 사전에 제작한 어형선을 행사장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퍼레이드가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데요. 이 어형선은 축제 마지막 날인 8일, 미래 100년 후로 보내는 희망 엽서와 함께 서해 바다로 뛰어 보내집니다. 물고기는 보통 풍요와 생명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배는 평화와 안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각 그 동의 주민들이 자기들의 염원을 담아서 각 동을 대표하는 배를 만들어서 그 배로 개막식에 퍼레이드를 하고요. 그 퍼레이드 이후에는 저쪽 전망대 주변에 그 어형선을 전시기간 내내 전시하게 됩니다. 관람객이 참여해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많이 준비됐습니다. 염전 체험과 더불어 주목받는 갈대 체험. 가을의 갈대밭은 그저 걷는 것만으로도 운치를 더해주는데요. 갈대 체험장에서는 갈대를 활용해 천연 염색을 즐길 수 있고 갈대잎 돛담배, 갈대 피리, 갈대 우산 만들기 등 즐거운 체험이 펼쳐집니다. 기존의 공연장으로 사용되던 잔디마당은 시민들의 공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민 상상마당이라는 주제로 장르와 분야의 제한 없이 시민들의 상상을 펼쳐 보이는 공간인데요. 기발하고 유쾌한 공간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또 잔디마당은 축제의 컨셉인 소풍에 맞게 시민들에게 공개했는데요. 가족 소풍을 즐기는 이들로 가득합니다. 시흥 갯골 축제가 좋은 또 하나의 이유. 어디를 가든 축제 분위기가 느껴진다는 건데요. 올해 3회째 진행되는 어쿠스틱 음악제는 갯골의 자연을 최대한 살린 무대 구성으로 낭만을 더해주고 축제장 곳곳에 작은 공연장을 마련해 프린지 페스티벌처럼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축제에 먹을거리 또한 빼놓을 수 없죠. 각 동마다 특색 있는 먹을거리를 준비해 값싸고 맛있는 음식을 선보였고요. 이 밖에도 개꿀사랑 미술대회, 개꿀국제조각전, 개꿀생태환경심포지엄, 작은 개꿀의 뱃놀이 등 다채로운 전시와 학술, 체험 행사가 축제의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재밌고 좋았어요. 여러 가지 아이들한테 그 뭐 재활용 쓰레기 뭐 이런 것도 직접 청소과에서 나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분리수거도 직접 해보고 또 한전에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체험이 있어서 참 좋았어요. 개꿀은 시흥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연 자원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들 사이에서는 어메니티 1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활용이라기보다는 개꿀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 소중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뭐 이런 쪽에 오히려 조안점을 두려고 합니다. 개꿀의 바람, 그대로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곳. 2013 시흥 개꿀축제는 아름다운 바다, 갯벌을 배경으로 재미와 설렘, 낭만이 가득했는데요. 축제는 끝났지만 개꿀의 아름다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올 가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개꿀에서 행복한 추억 만들어 보세요.